코인판이죠. 네네. 우리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이야. 근데 얘네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어떤 선을 넘었는데요? 광고를 막 받았어. 오. 배너 광고입니다. 콕을 넘어선 토마토 코인. 콕이 뭐냐면 불법 다단계 코인이에요. 네네. 콕플레이 코인이라고 이미 뭐 박살 났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미 박살 날 거다라고 고점에서부터 말했고 실제로 박살이 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 피해자들이 울고불고 난리 나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동화줄을 던졌죠. 그쵸. 하지만 본인들이 썩은 줄을 잡은 거지. 맞아. 이거 우리가 거의 고점에서 팔라고 노래를 불렀잖아. 제발 파시라고. 근데 뭐 비트코인 볼트 때처럼 우리한테 쌍욕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 우리한테 사죄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야, 근데 이게 콕을 넘어서 토마토 코인, 이게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미쳤다. 어. 광고 불법 다단계를 코인판이라는 게시판에서 너무 당당하게 홍보하는 게 아닐까? 아니,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냥 콕을 넘어서 토마토 코인 극 초기 선점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극 초기 선점. 어찌됐든 쿡이 처음에는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 모았잖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폭락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투자했으면 돈을 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다단계 쿡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야, 이거 내가 초기에 들어갔으면 나는 돈 벌었을 텐데 내가 늦게 들어가서 그런가 라는 생각에 이제 쿡을 넘어선다? 그러면 내가 초기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뭐예요? 똑같은 매매를 또 하죠. 원래 다단계를 한 번 한 사람들 또 합니다. 그러면 이 문구는 뭐다? 극초기에 선점이라고 적어놨다. 그러니까 쿡처럼 미친 듯이 올라갈 거지만 내가 초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샀을 때 올라갈 거니까 개꿀띠가 아닐까라는 또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다단계를 하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있는 광고문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토마토 코인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참 골 때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광고 문구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5성 이상 목표 리더 세팅. 돈을 많이 넣으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다단계 그 하라는 꼬셔가지고 넣으라는 얘기겠죠? 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채팅창에 불량곰님이 말했습니다. 네네. 아는 분의 지인이 개발한 코인이 토마토 코인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진짜 베스트셀러를 하나 읽었을 겁니다. 뭐라고요? 부의 추월자산. 여러분들이 개나 소나 모두가 다 아는 그 책이죠.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네. 이 책에서 추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단계를 만들어라. 다단계를 해라는 게 아니라 이 저자가 불법 다단계를 두 번이나 참여했대요. 네. 그걸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었대. 왜? 내가 다단계 윗단계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저자가 쓴 거거든요. 아마 부의 추월차선을 읽고 토마토 코인 만든 게 아닐까? 라는 이제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월 차설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원래 다단계 한번 한 사람들이 또 해요. 원래 당한 사람들이 또 당하는 거고, 원래 나쁜 여자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나쁜 여자를 만나고, 나쁜 남자 만나는 여자들이 계속 나쁜 남자를 만나. 그거 그렇죠. 성향인 것 같아. 제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마토 코인이 어떤 건지, 왜 이게 불법 다단계라고 표현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마토 코인 사업 설명 장소 하면서 이미 이름부터 개구리죠. 네. 하이엔드 그룹. 하이엔드 그룹? 네, 누가 봐도 노인분들한테 이제 귀가 열릴 만한 그런 내용이죠. 애초에 고급진 단어를 쓰면 노인분들이 팩트체크 없이 그쵸.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그치. 거기다가 이제 나스닥의 상장? 뭐 요렇게 묶어 넣으면 금상첨화지. 아, 그렇죠. 꼭 다단계들이 그 내가 이거 코인과 그 나스닥이 앞으로 상장될 종목에 그 주식을 주겠다. 그렇죠. 아, 이래서 노인분들을 호구로 만들려는 저런 멘트를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상장이 되어 있어요. 상장이 되어서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야. 그런데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간다라는 이런 쌉소리를 합니다. 야, 이거 봇 돌아간다. 그냥 봐도 봇 돌아가는데? 봇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일봉입니다. 네네. 기간이 오래됐는데, 오래된 불법 다단계인데, 마지막 개미 털기가 들어가는 게 아닐까. 프로비트 그냥 돈만 주면 상장하는 거였잖아. 그렇죠. 이래가지고 노인분들의 마지막 노후 자금을 뺏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또 뭐냐면, 이 노인분들이 또 뻑가는 게 있어. 뭔데요? 있어 실버타운? 있어 보이는 거. 어떤 거? 명품샵.
보시면 루이비통, 샤넬 하면서 이상한 뭐 구제 같은 거 이상한 거 갖다 놓고 명품샵이야? 네, 명품샵처럼 만들어놨는데 노인분들이 이런 거 보면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이쁜 단어, 이뻐 보이는 매장, 그리고 뭔가 월 수익 얼마 주겠다라고 적어놓고 결국엔 뭐다? 이 표를 보여줍니다. 야, 이거 뭐 그 RPG 게임 그 레벨업 하는 건가요? 그렇죠.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5스타, 6스타, 크라운까지 해가지고 불법 다단계로 너가 알고 있는 노인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돈 집어넣게 만들면 너는 월 8%, 6%에서 월 15%까지 수익이 날 거다. 아니, 하, 누가 봐도 스캠이죠. 근데 나는 이렇게 누가 봐도 이제 다단계 구조인데 왜 코인파는 이거를 우리나라 그 커뮤니티, 코인 커뮤니티 넘버원인 코인파는 광고를 받았을까? 네, 그게 선 넘는 행동이지 않을까. 이거를 왜 받았을까? 이거는 노인분들의 노후 자금을 싹 다 빨아가지고 노인 극빈곤층을 만드는 악의 구름텅인데 왜 네네. 이런 거를 코인판이 광고를 했는지 뭐 옛날부터 코인판이 광고했던 코인들이 다 구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이런 건가? 너무 구린 걸 소개해가지고 건물주님 위에 광고주님이 있다 그러거든. 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라서 그런가? 건물주 위에 광고주님 그런가? 이상한 거 요즘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런 커뮤니티 쓰다가 뜨는 광고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단계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사기인 거 알면서 해요. 이게 난 다단계인 거 모르고 하시는 분들보다 다단계인 거 알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뭐 피해자다 뭐 다단계 당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애초부터. 나는 빠르겠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초기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네 맞습니다.